마칩니다. 오늘은 이걸 읽어줄게. 한 아기와 떨기나무. 한 아기가 떨기나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기.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득 찼어요.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질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괴롭혔어요. 이집트 이스라엘 왕이 가득 차였어요.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질 거라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옷 속으로 넣어보거라. 이건 모세가 찾았습니다. 모세가 옷 속으로 손을 넣자 그의 손이 온통 피부병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넣었다 빼자 손이 깨끗해졌어요. 바로에게 이것을 보여주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옷 속으로 넣어보거라. 모세가 손을 넣자 그러자 손이 온통 피부병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빼자 손을 깨끗하게 줬어요. 바로에게 이걸 보여주어라. 저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위해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저에게 말 재주가 없습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알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이 널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 바로 왕이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이 가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풀어주겠다고 말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나요? 맞아요. 정답. 이제 이걸 읽어줄게. 내 백성을 풀어주거라. 내 백성을 풀어주거라라는
여기가 기약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놓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론 바로 왕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령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아무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온 마을이 개구리로 덮였어요. 마을은 온통 개구리로 가득했죠.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물을 피로 바뀌셨어요. 아무도 그 물을 피로 마실 수 없었지요. 그 다음은 이집트의 온 마을을 개구리로 덮였어요. 마을의 온통 개구리는 가득했지요.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하늘을 이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가 먼지처럼 사람들을 애웠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파리로 채우셨죠.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하늘을 이로 가득 채우셨어요. 이가 먼지처럼 사람들을 애웠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리채 보셨지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궁금하네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표정 원하자 바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자유롭게 감으로 보내주었어요. 틀려요. 정답.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을 죽이셨어요. 말과 당나귀, 낙타와 양, 소와 염소가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생기게 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번엔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동물을 죽이셨고 말의 당나귀, 낙타, 양소와 염소가 모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에 사람들이 피부병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로 막는 말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곡물을 망쳐놓았어요. 보리와 아마가 모두 못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어 남은 모든 열매를 먹게 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이 내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굴목이 도망쳤어요. 굴물을 도망쳐 놓았어요. 보리가 아마의 물을 못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서 남은 모든 열매를 먹기 했지만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어두움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둠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장자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를 죽일 것이다. 저는 그건데요. 바로왕의 일을 사람들은 부대지 않자 사람들은 첫 번째로 왜 재앙도 무엇이나요? 필요가 나는 거죠? 정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양을 죽여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여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뛸 것이다. 그리하면 그 집의 아이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양이 죽어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 바르도록 하여라.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들뛸 것이다. 그리하면 그 집은 아이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발문대 있고요. 성경 무섭이 찾았습니다. 구원의 도구. 너희들은 이 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항상 기억하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지요. 바로의 아들 또한 죽었어요.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너희들의 이 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항상 기억하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하지만 이집트 사람 장자들은 모두 죽었지요. 바로의 아들은 또한 죽었어요. 마침내 바로의 하나님은 말씀을 바로의 아들은 또한 죽었어요. 마침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어요. 이집트에서 계속 나쁜 일들이 생각난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정답. 오늘은 내 백성들을 풀어주거라 라는 이야기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좋았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